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희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며칠 전에 제가 태연이네 방송 라이브에 갔다 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딴 데 가서 하니까 느낌이 좀 새롭더라고요. 새로운 거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야외로 나갈 겁니다. 오, 야외요? 야외 콘텐츠.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는 천장 없는 거에서 보통 망했거든요? 천장이 있긴 한데 공간이야. 아, 그래요? 그럼 돼요. 예. 천장이 뚫리면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아킬레스가 나가고 막 이래서 하고 그렇죠. 광고 다 엎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형 이제 혼자 하셔도 되는데 같이 지원자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 내부적으로 하는 거에는 항상 이제 그 딸랑이 덕연이 같은 애들 이제 데리고 다니니까 딸랑이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저보다 연배가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위가 좋으세요? 아래가 좋으세요?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 하나가 저랑 띠동갑 지현이 형까지는 커버 가능합니다. 근데 한의원님이 70년생이에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형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 안타까운 네. 바쁘셔서 영상통화로 대체.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출연자분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저 박대표님. 네, 그 김그로스님, 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저 축구 쪽에서 아주 유명하시다고. 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좀 외람됩니다만 저 고등학교 때부터 제 구봉수 회원이라 네 너무 그 팬입니다. 네. 이거 우리 지금 저도 방송에 나가는 거죠? 그렇겠죠. 네, 지금 찍고 있어요. 네. 방송에 안 나가는데 쓸데없이 뭐 통할 일은 없는 거고. 예예. 예. 우리 저기 그냥 저도 표면적으로 한 얘기인데 그거 뭐 고등학교 때 그거 들으면 안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축구 어떤 그런 걸 중계를 하는 거예요? 중계도 하고 관련된 콘텐츠도 찍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축구로는 부족해서 이거저거 다른 것도 하고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좀 더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공동 대표가 해설위원 캐스터 요렇게라서.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그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희 회사 세 번째 주주가 손수호 변호사인데 손수호 변호사로도 콘텐츠를 하셨다고. 아, 손수호가 세 번째 주주야? 예예. 예. 그 친구는 또 아주 뭐 이것저것 궁금한데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네. 네네, 맞아요. 아유, 그 저기 부천하고 이제 그 인천 이런 쪽이 이 연예계라든지 방송계 쪽에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저도 인천은 아니지만 부천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 부천 어디? 지금은 신중동인데 예전에 소사동에서. 아, 소사에서. 예, 쭉 초중고로 다 나왔습니다. 워낙 또 부천이라도 인천 쪽이 약간 파이팅도 넘쳐. 예, 파이팅 있죠. 네. 우리 저기 박 대표가 요번에 아주 뭐 재미난 걸 한다고. 저희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작진들이 요런 걸 꾸려보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김구라 쌤이 이렇게 같이 하실 거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 했어요. 얘기를 전혀 안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뭐 내가, 뭐 사실은 저기 이재훈이가. 네. 그때 이제 뭐 같이 뭘 하자고 그러는데. 아, 내가. 사이즈가 있잖아. 네네네. 내가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하자 그러면 내가 어떤 그 돈을 받거나 수익을 반반씩 나누자라든지. 예. 뭐 그런 건데. 제가 모든 스포츠를 웬만하면 좋아하는데 축구는 제가 별로 좀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 스포츠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내가 가긴 좀 그래서. 네. 축구를 좋아해야 되는데 축구를 제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니까. 아, 네.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고. 네. 아, 그래서 축구 선수로 말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선수죠. 축구도 좋아하고 또 저의 어떤 기질을 약간 물려받은.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하려고. 아, 반갑습니다. 아직 안 나왔네. 화이팅해.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동현님이랑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스날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것도 두 번째이기도 하고. 맞아요, 좋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때 주원 형이 조금 놀랐어요. 왜요? 나중에 그 방송 보고 나서 생각보다 되게 웃기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해설위원한테 재밌다 소리 들으네. 그분이 이제 본인의 좀 정체성이 개그맨인 사람이라.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저 그럼 뭐 하는 거죠? 축구 채널이니까 뭐 축구 같은 거 하나? 나는 뭐 근데 진짜로 너무 안 알려줬어. 뭐 조금은 그래도 사실 좀 우리가 번 돈으로 태워가지고 만드는 건데 아무것도 안 알려줘. 아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 모르세요? 뭐, 인스타TV라고 하는데, 뭐, 일산TV. 저도 네. 지금 벌써 19년차 방송에 접어들고 있는데, 네. 안 뜹니다. 클린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클린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슈를 다 가져가시니까. 혼자 독식을 하니까. 네. 이분은 뭐만 하면 다 올라와. 그리고 이제 처단하려고 왔어요. 아, 처단이요? 공혁준을 처단하자. 맞아요. 우리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아, 커뮤니티 관련해서? 네.